아이고 제군들 안녕, JJ입니다. 자, JJ가 오늘 리뷰를 할 물건은 요겁니다. 이 안에 뭐가 들었냐 보면은 뭔가 모형이 있는데 그 안에 신발이 들어있어.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? 신발이 공중에 떠있어. 와우, 아니 너무 신기한 거야. 그래갖고 이게 신발을 예쁘게 장식을 할 수 있게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사왔습니다. 자, 이름하여 자기부상 신발 보관 케이스. 가격은 118,700원입니다. 지금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. 리뷰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뭐. 근데 얘는 뭐 사진대로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워낙 리얼 리뷰하면서 이상한 제품들을 많이 봐갖고 보면은 그 생각부터 들어. 아이 저 안 될 것 같은데?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신발 거치대,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자석이 들어있어요. 여기가 탑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가 위쪽이겠죠? 자, 그리고 쇠구슬이 하나, 두 개,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. 얘네들로 신발이 공중부양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. 근데 이게 따로 사용설명서가 안 들었어. 응? 사용설명서가 없다고? 여기요, 설명서는요? 어디 설명서를 안 갖다 왔어? 여보세요? 원래 한국 사람들은 사용설명서 잘 안 읽잖아요. 그냥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든 뭐 되겠죠 뭐. 자, 또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 뒤쪽에 보면요, 전원을 이제 꼽을 수 있는 구멍이랑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전원을 연결을 하는데 이게 110V 어댑터가 들어있어요. 그래가지고 220V로 변환해주는 그거는 사서 따로 해야 되고, 이렇게 딱 아답터를 연결을 해주고 전원을 꼽아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탑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을 신발의 위쪽에다 이거 갖다 놓는 거야. 그럴 것 같지 않아 왠지? 그 다음에 밑에가 쇠구슬인 거야. 밑에다가 쇠구슬을 놓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키면 어떻게 되느냐. 아, 불이 예쁘게 들어와요. 오, 밝기가 근데 꽤 짱짱해? 이런 느낌이에요. 보이시죠? 구슬이랑 이 자석만으로 띄우는 게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뭐야? 이거는 공중부양이 아니고 그냥 자석으로 붙는 거잖아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뭐 없냐? 사실 그냥 위에 붙이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? 붙여봐? 안 붙어. 아이, 내 기다려봐. 내가 찾아볼게. A few moments later. 야, 사진 보니까 반대로 했어요. 뒤꿈치가 위입니다. 안 되잖아. 근데 그래도 안 되는데? 아, 그래서 구슬로 무게를. 아닌데? 뭐 사진대로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자석을 신고 위에 붙이면 붙는다고 이렇게. 여러분 다들 이게 공중부양이겠냐고. 아니잖아. 아니, 공중에 떠있다며 이씨. 자기력 조정하는 거 없냐고? 온오프밖에 없다니까? 심지어 온오프도 그냥 LED만 온오프야 이거. 신발을 무거운 걸로 해볼까? 오케이. 얼마 전에 산 나이키 고 플라이즈. 여기다가 구슬을 넣어서. 아이 떨어져! 아이 어떡해! 그 억울한데? 보안, 환불, 반품, 해외 구매 특성상 AS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야! 아니 누가 사용해갖고 올린 게 없나? 아, 사람들이 다 쿠팡에 있는 거 아이디어 쪄내요. 와, 이런 것도 팔아요 막 이러면서 써보는 후기가 없어. 잠시 후. 해외 제품을 보니까요, 여기에 돌리는 스위치가 있어. 그걸로 자성을 조절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자성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무게추를 준 거야. 무게를 조절하는 거. 그러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었다 방금. 한발도 잘못 산 건 아니야. 잘못 산 건 아닌데 얘가 좀 살짝 하찮은 느낌이다. 신발이 또 있어! 또 있다고! 아이, 기분 좋네. 자, 여기 이걸 무게를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은 좀 제대로 될 것 같아. 봐봐. 이걸 갖다가 살짝만 무겁게 만들면은. 자, 지금 이 정도면은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도 그대로 떠 있어. 이거 마술하는 것 같아. 보통 마술사들 공중부양하면 막 링 같은 거 갖다 막 이렇게 통과시켜주거든. 이런 식으로 돌아가 돌리면 예쁘다! 아,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저는. 그럼 이거 사는 게 나을까요? 해외 배송할까요? 근데 아무래도 자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사면은 얘는 뭐 쇠구슬을 막 집어넣어서 무게를 맞추잖아요. 그 원시적인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. 안 사요 안 사? 야, 야, 이거 팔려고 나온 거 아니야. 누가 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사긴 싫은 물건. 나도! 내가! 저렇게
신발 끼우는 거랑 로스트아크 무기 25강 끼우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요? 너 이리 와. 너부터 끼워줄게. 아무튼 내 평생 갑옷을 아름답게 간직하기 위해 산 거라고. 이 신발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이제이는 없습니다.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릴 게 있어요. 뭐냐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틈이 있어요. 이게 키면은 엥 하고선 여기서 바람이 나와. 내가 돌리지 않아도 여기 바람이 나오는 거야. 그래갖고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네. 방향이 지금 바뀌었죠?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. 생각보다 과학적인 걸? 이걸로 다른 것도 띄울 수 있을까? 근데 이 자석만 해도 근데 되긴 될 것 같은데? 아우! 자석이 되게 세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. 요런 거! 요런 거 한번 띄워볼게요, 요런 거. 뜬다니까? 기다려봐. 아이차! 이게 빡치는 게 떨어지면은 자석이 떨어져. 그래갖고 다시 포지션을 해줘야 돼. 뭐 조심히 떼서. 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, 안에다 자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건이면은 웬간한 건 다 띄울 수가 있겠네요. 이런 것도 뜯는 거 보면. 아무튼 진짜로 아끼는 신발이 있는데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, 그런 신발이 있다면은 추천을 해드리진 못하겠어요.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긴 합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짝밖에 남지 않은 쿠팍 신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다 하고 보여드려 봤습니다. 저는 마음에 들어요. 하지만 꼭 사세요 추천 막 이건 아닌데, 사용 방법을 터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거 예쁘게 보관을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어디다 놓을까 이거. 이거 뭐야 진짜로 저거 전원을 꼽아야 되는겨? 아 알았어.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릴 게 있어요. 이게 해보니까 요거를 꼽아야지 전자석이 자기장이 나오나봐요. 그래가지고 공중에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, 지금 이렇게 공중에 지금 떠있는 상태예요 지금. 근데 얘를 딱 빼 그러면은 위에 붙어버리죠. 반드시 선을 꼽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. 네,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이 제품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,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예쁘게 이렇게 잘 배치해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려 봤습니다. 녹화 끝!